시사일본어 학원 강남 캠퍼스 이지유를 가르치고 있는 한금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와 문학부에부터 최종적으로 문학부에 진학하게 된 안현주입니다. 안현주 학생이 나랑 정말 인연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인연이 우리 맞아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저는 선생님이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고, 시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네, 그럼 중학교 중학생. 3학년 때 그럼 무슨 과목부터 시작한 거야? 저는 지금은 종로에 계시는 김지현 선생님 300반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400반 듣고 3학년 때 탑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좋았던 점이 이제 여유롭게 공부를 할수 있어서 다른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토플이나 이제 일본어를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빨리 결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일본어 공부는 여기 400판 들어왔을 때좀 처음에 어땠어요? 저는 그 당시에 310점 후반에서 20점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청독해 부분이랑 독해 부분에 약한 거 아시고, 사설 숙제를 열심히 하고, 청해 청독해는 딕테이션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쪽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순식간에 30점 정도가 올랐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내가 안현주 학생을 진짜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렇게 선생님들은 어드바이스 하잖아. 이렇게 그쵸. 하면은 실력이 늘 것이다 하면은 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안현주 학생은 정말 한 번도 게으름 피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를 다 했던 것 같아. 진짜로. 사실 그걸 열심히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사설 쓰기는 머리로 그다지 할수 있는 게 맞아, 아니면서 이제 공부 시간에 들어가니까 되게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사설 쓰기랑 딕테이션이 도움이 돼서 성적이 네, 좀 많이 올랐어요. 일본어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연주 공부한 것좀좀 비결 좀 들어볼까? 일본어랑 종합 과목 이런 네. 공부 어떻게 했어? 일본어 점수부터 먼저 공개해 볼까? 일본어는 딱 평균 정도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수업 1년 내내 듣고 368점, 독해 중문에서 하나 틀렸고요. 371점 만점에 368점이면 3점 정도가 네, 마이너스라는 거네. 맞아요. 진짜 중문 독해 하나 정도 찍는 네. 거다. 너무 아깝다. 기술은 50점이었고, 기술 50점이면 만점이네. 종합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57점이었고요. 157점? 많이 못 봤죠. 그래.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마지막 출원했던 해랑 비교하면 일본어는 청독해에서 하나 틀렸고, 종과는 181점이 되었습니다. 점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개요 정도 쓰려면은 일단 일본어가 일단 뭐350 이상 정도 종합 과목은 한 170, 180 이상 돼야 되니까 역시 그 커트라인 일단 넘겼네. 개요 대학을 네. 붙을 수 있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일본어랑 뭐 종합 과목 이렇게 공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득점 나올 수 일본어는 있었어? 꾸준히 해온 사설이랑 진짜 딕테이션이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만 계속 꾸준히 들으니까 알던 문제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여도 답을 어느 쪽에서 유추하는지, 독해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서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고, 자습할 때는 사설 딕테이션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합 과목은 오답노트. 종합 네, 오답노트. 그게 제일 커요. 문제를. 오답노트를 한다는 게뭐 기출 문제를 풀어서 거기 틀린 문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뭐 노트 정리하는 건가? 개념 부분을 다시 본 다음에 개념을. 손으로 그 개념 부분을 다시 적었어요. 그럼 종합 과목도 마찬가지로 써서 네, 그냥 그리고 써서 이랬구나.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하는 지금 이재유만 한 3년, 내수업 3년인데 만약 후배들이 이제 이재유를 준비한다, 이제 이재유를 시작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하면은 뭐 어떤 좀 어드바이스를 주고 싶어? 아니면 어떤 생각? 여유롭게 저처럼 시간을 잡은 분들은 그 해마다 커리큘럼이랄까 목표를 짜뒀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는 토플을 완성하고 내년은 이재유를 완성하고, 그래서 약간 대학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이번 연도는 뭘 하고 이번 연도 뭘 하고 차근차근히 스텝을 밟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수험은 수능이랑은 다르니까 좀 여유롭게 놀면서 건강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공부하면 슬럼프 오겠다, 진짜. 여름에 진짜 많이 왔어요. 여름에 매년 많이 여름에 왔어. 여름이 왔어요. 슬럼프구나, 우리 네, 저는 연주가. 더우면 기를 못 쓰는데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여름에 이제 아 일본어는 오면 독해에서 정말 틀리면 안 되는 애들 1번에서 10번 사이에서 하나가 틀리고 청독해에서 한두 개가 틀렸어요. 아, 맞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네. 선생님, 제가 왜 독해 10개 맞고 왜꼭 하나씩 틀려? 선생님, 제가 왜 10개 다안 맞고 꼭 하나씩 틀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사실 공부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책을 폈는데 그냥 읽는다기보다는 잘하는 거 위주로 했어요. 청해는 틀리질 않았으니까 청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청해 딕테이션 쓰고 그 단어가 독해에서 보이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연수가 나는 일단 첫 인상이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처음 인상이 너무 고등학생 인상이 세게 받은 거야. 앉아갖고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뭐 나한테 뭔가 계속 뭔가 질문하고 배워 관련된 열의도 진짜 많았고 정말 좋았다. 나는 안연주 학생이 내 학생이고 내 수업을 들어서 정말 좋았다라고 나는 평가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강사는 수업을 하지만 안연주 학생이 있어서 내가 도리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수업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진짜로. 너무 감동이에요. 아니야, 나 진짜야. 저는 이제 금자쌤 수업을 3년 동안 들으니까 그리고 되게 잘 어릴 때부터 보셔서 맞아. 그런지 되게 잘 챙겨주셔서 저 장난으로 금자 엄마라고 와, 맞아. 부르거든요. 이제 이재유를 끝내고 대학을 가는데 진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으면 쌤을 주기적으로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이때까지 해온 쌤이랑 같이 걸어온 과정들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이유 합격해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제 대학생으로서 멋지게, 이제 즐기면서 네. 이제 살아야지, 그치? 감사합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